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또 골라봐야 될지 오늘장 포착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MBN 주머니 변진영 매니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저희 증권강좌 처음 나와 네네. 주셨는데요. 매니저님께서는 종목을 보실 때 어떤 기준으로 선별을 하시나요? 우선적으로는 뭐 증권 분석부터 기본적 분석하고 기술적 분석까지 조금 하나도 안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전체적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서 좀 준비를 하는 편입니다. 네, 펀더멘털을 좀 많이 보시는 것 네네. 같은데요. 그러면은 오늘의 포착주 어떤 종목 고르셨나요?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SNU라는 종목입니다. 이게 디스플레이 업체 맞죠? 장비 업체. 아무래도 이제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로 예전에는 또 시작을 했는데 지금도 시작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반도체 장비하고 2차 전지 이제 공정하고 외관까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아, 그러면 반도체랑 2차 전지 공정과 이렇게 걸쳐 있다 보니까 좀 상승할 수 있는 탄력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거네요? 아무래도 그렇죠. 이전에는 원래는 2차 전지라고 하면은 대부분 이제 전기차로 좀 많이 생각을 맞아요. 하시는 분들이 네, 많은데 배터리. 아무래도 전기차 배터리보다는 휴대폰에 들어가는 좀 작은 배터리. 이게 저희가 어차피 반도체 산업이 계속해서 커지다 보면 제일 중요한 거는 우선은 배터리거든요. 그쵸.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시장 성장성도 굉장히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알겠습니다.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자, 그럼 SNU 지금 매출 현황이 어떤지 궁금한데요. 매출 같은 경우는 우선은 매년 흑자를 지속적으로 좀 유지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매출을 유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영업이익이라든지 부채 비율 이런 부분도 좀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뭐 추가적인 성장이나 추가적으로 이제 2차 전지 공정하고 이런 부분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뭐 퍼나 PBR 같은 저평가 지표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모습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꾸준하게 좀 흑자를 달성하면서 매출도 잘 유지를 해왔고, 네. 앞으로 추가적인 성장 기대감도 갖고 있는 SNU, 저평가 메리트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네네. 최근에 그럼 수급은 어떤가요? 수급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매수를 지속적으로 좀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국인이 좀 대량 매수가 좀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그러네요.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금 1%대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지만 우선은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사는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 가치보다는 미래의 성장성을 좀 보면서 좀 매수를 하는 모습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뭐 신사업을 현재 진행 중인 거에 우리가 방점을 두면 될까요? 아무래도 이번 연도부터 2차 전지에 대한 수주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토대로 아무래도 추가적인 모멘텀이라든지 2차 전지에 대한 수주를 한 기업이 루트제이드라는 회사인데 그 회사가 회사 회장이 LG화 출신의 회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배터리 사업이지만 나중에는 전기차 배터리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좀 그렇군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주가를 좀 볼게요. 아직까지 이러한 모멘텀에 비해서 주가는 좀덜간 거죠? 아무래도 지금까지 실적을 보면 10월 달에 차트를 보시면은 10월 달에 상장 이래 가장 큰 거래량이 한번 나와줬고요. 최고가 나왔었네요. 5,340원. 가장 큰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바닥에서 좀 우상향을 하면서 올라오고 있는 지금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저희가 관점도 굉장히 좋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도 봤을 때도 굉장히 좋은 관점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핫 테마인 반도체나 2차 전지에 대한 이제 영향을 크게 받지 못했기 때문에 뒤늦게 급하게 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모멘텀이 좀 나와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지금 아무래도 모회사하고 인공지능 이제 검사 장비에 대한 투자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연도가 굉장히 좀 중요한 시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SNU 앞으로 좀 우리가 공정 그리고 장비 쪽으로도 지켜봐야겠고 이제는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쪽으로 신사업을 확장하고 있다라는 포인트를 가져가야 될것 같습니다. 얘기를 쭉 해주셨는데요. SNU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한마디로 해주신다면, 네. 우선 좀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가격에도 충분히 매수를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이고요. 그리고 1차 목표가는 저희가 이제 5,000원, 5천 원, 2차는 네. 10,000원까지도 충분히 상승이 가능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뭐 재차 말씀을 드리지만 단기간의 상승을 크게 볼 수도 있지만 중장기적인 메리트도 굉장히 좋다. 손절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현재가가 4,000원이니까 손절가 한 3,600원 정도만 딱 10%까지만 잡고서 가면은 충분히 좋은 수익 단기간에도 내실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변진영 매니저의 포착주는 SNU였고요. 자세하게 가격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매니저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